오케이. 잘 어우러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게요. 다 다른 부분인데. 그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레어 댄서 혜수. 걸리시 댄서 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더. 힙합 댄서 코젤입니다. 아위. 아~ 싫어 나 걸그룹. 저도요. 약간의 팬심으로 샤이니 좋아합니다. 뭐예요? 문을 열어주시네요. 오! 어머, 의상이? 일단 시작 좋고요. 뭔가 작정한 느낌 들지 않아요? 카이! 네. 맞죠? 네, 맞아요. 진짜 너무 춤을 잘 추시는 것 같아요.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잠시만 돌려주세요. 아, 왜 크럼프적인 요소가 조금 있어. 오! 여기! 오, 맞아요. 여기까지 다 그 약간 크럼프적인 요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암 콤보라든지 스윙이라든지 홀드라든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애초에 그 노래 자체도 퍼포먼스에 잘 맞게 짠 것 같아요. 비트가 다 잘 들리는 거니까. 어머나, 와,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확실히 달라, 보이그리. 에이스들만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 잘 추셔가지고 멋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 좋아요, 좋아요. 네. 오. 이게 메인 보컬도 춤을 잘 추시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여긴 춤으로 빠지는 멤버가 없는 네. 것 같은데요? 진짜 어벤져스인 거죠. 태민! 갑자기 반응이 다르시네. 태민님은 뭐 약간 보증수표죠? 보증수표도 약간 모아놓고 한 대 해놨네. 터트려야 돼. 오! 아, 안무 좋다. 아, 힘들이 좋으시다, 다들. 아니, 진짜 어떻게 저렇게 벌써 중간까지 왔는데. 그러니까요. 힘이 빠지지 않으시는데? 저 라이브잖아요, 지금. 대박이다. 아니, 저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라이브까지 하신다고? 절대 못해. 나는 이미 포기했어. 와. 와. 아, 나 카이 너무 좋아. 저 너무 잘 추어. 멋있어. 갑자기. 카이님은, 그래. 애초에 춤에 대해서 약간 제 생각에는 완성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이라든지, 완급 조절이라든지. 아, 근데 끝까지 힘이 안 죽으시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플로우! 아, 라이브 장난 아니다. 진짜 멋있다. 뭘. 추면 몸살 날 것 같은데요, 다. 몸살 나. 저 추면 살 빠질 것 같은데. 근육통 오고. 난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손을 치고 잡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언플레이스먼트. 이런 거, 따당따당 이런 거 있었잖아요. 크럼프적인 요소가 이제 아이돌 안무에서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게 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다 부셨다. 좋아할 수밖에 응. 없다. 이런 뭔가 파워풀하고 동작이 크고 너무 멋있어요. 약간 레이싱 스투네요. 아까랑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르네요. 처음부터 점프를 막 벌써 힘들어. 네. 근데 요새 무대 나오는 거 보면은 전부 다 그거야. 구성이라든지 안무 퀄리티들이 다 너무 높아져가지고. 가이다. 확실히 센터에서 잡아주는 그 느낌이 있어. 궁금해. 뭐가 나올까? 태민님 아주 미모가 빛나시는데요? 아, 언제나 빛나시죠. 좋다. 오케이. 멤버가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어우러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게요. 다 다른 그룹인데. 그니까요. 표현력이라든지 그런 거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 그냥 진짜 약간 안무 이런 느낌이면은 이제 곡에 맞는 느낌들의 안무를 되게 많이 넣으세요. 그럼 우리는 보는 입장에서 되게 즐겁지. 역시 스엠인가? 역시. 역시 스엠인가? 구성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 파트 너무 잘 어울리신다. 응. 야, 가자. 발 보셨어요? 다다다다다다다. 얼굴. 두두두두두두 다 맞췄잖아. 다들 힘이. 뭔가 이렇게 풀샷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이게 가사에도 질감이 있거든요. 네네네네네네 이런 느낌인데 그 아까 몸 거기서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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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질감도 맞춰줬잖아요. 어떻게 다 캐치해내시네요? 춤 게 몇 년 전이었는데
이런 거 너무 잘 그러니까 잘 어울려. 댄브인가? 아직 아니구나. 오, 핸즈 퍼포먼스. 오, 시원해. 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아, 저 스텝이 여유 진짜 많아요. 하고 이렇게 톡 찍어. 응, 그러니까요. 멈추지 않아요. 난 진짜 카이님밖에 안 보여, 약간. 전반적으로 다 잘 춘다. 아, 진짜 안무를 때려 박았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네. 쉴 틈이 없네. 아, 따다다 보라. 아, 이건 노래 유명해요. 뭘 다 유명한가? 내기준 이게 제일 유명해. 네, 호랑이. 아, 이런 그림 만드는 게 너무 멋있어. 이런 오. 것도 진짜 맞추기 힘든데. 의상도 예쁜, 약간 호랑이에 맞게 또 약간 맞아요. 한복 맞아. 느낌으로 너무 예쁘다. 근데 뒤에 배경이 되게 간지난다. 나온다 이제 하이라이트. 오! 이게 남자들이 추는 그 묵직함이 맞아요, 있어요. 달라요. 네. 네, 커버를 하다 실패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 전에 두 개 받쳤잖아요. 근데 표정도 전부 다 바뀌었었거든요. 지금 표현 같은 거에 되게 지금 다 가사 많이 맞춰서 하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근데 뭔가 이렇게 두 명 세 명 나눠서 하는 그런 구성을 많이 쓰시는 네, 것 같아요. 치고 빠지고 네.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끊는 거 보였어요? 끊고 풀어주다가 강약 조절을 진짜 맛깔나게 하시네요. 너무 잘하셨어. 아, 봐봐 빵. 이거 발톱을 형성화한 것 같죠? 호랑이 약간 이 발톱을 네. 약간 형상화한 그런 안무를 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맞아요. 땅 치고 앉았다 일어나는 이런 동작 많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좀 컨셉 많이 살리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분위기에 따라 뒤에 배경 색깔이 바뀌는 게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왜 나는 태민님 얼굴밖에 안 보이지? 아, 하얘져가지고. 나온다 이제 이런. 오! 발 보셨어요? 아, 앵그리. 표정들이 다 호랑이요. 맞아, 이 동작한으로 다양한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어. 야비할 때도 약간 네. 뭔가 이거랑 뭐 약간 간 먹는 느낌? 심장 느낌?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호랑이다 이러면서 저는 이 엔딩이 너무 좋아요. 이 이렇게 탁 그리고 놓고 네. 난 먹었다 이거죠. 이거 근데 두 개 엔딩이 똑같다. 이렇게 서서 마무리하시네. 아. 방금 거랑 그러네요, 엔딩이 똑같아. 그러네요. 약간 이번엔 앉아서 시작해요. 과연 이번 엔딩은 무엇일지. 제복. 제복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많더라고요. 또 이 두 래퍼의 케미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이네요. 약간 호랑이, 아까 전에 봤던 호랑이 같은 경우는 약간 절제돼 있고 약간 절제와 와일드함 그 사이였는데 여기는 약간 다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태민님 전매특허 약간 이런 네. 느낌을 되게 많이 쓰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올리고 내리고 약간 이 부분. 뭔가 전체적으로 진짜 안무를 약간 꾸시고 확 하다가 죽었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강약 조절이 네, 엄청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약간 모였다가 퍼지는 구성들이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뭔가 한 그룹에 있다가 온 게 아니고 다 다른 그룹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각자의 팀에 있는 스타일도 있지만 본인의 스타일을 더 뭔가 살려서 그거를 이렇게 함축해서 빵 터뜨린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각 같은 건 조금 맞추면서 네. 이제 본인 개성 드러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음악이 죽는 부분에 항상 이렇게 태민님이 나오셔요. 네. 약간 태민님 춤선이 있어요. 약간 휙 착착착착착착착 약간 예뻐서 뭔가 이런 느낌의 무브가 되게 잘 살리시고 원래 하시던 그런 느낌이어서 더 그런 파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전문이신가 봐요. 네. 늘리기 전문. 우와. 아니 나는 진짜 저런 안무를 하시면서 저렇게 고음을 올리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이돌들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다 빡세게 추시고 그 보컬도 하시니까 진짜 만능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더 달려, 더 달려. 계속 골반 쓰는 거 보셨어요? 아, 일단 전체적으로 파워풀한 느낌이 너무너무 강해서 이렇게 재미가 진짜 많았다? 그 안무의 다양함이 너무 재밌었고 또 어떠셨어요? 또? 엄청 화려한 것 같아요. 일단 빡세게 일단 춤을 추시고 구성도 치고 빠지고도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강렬한 무대였다. 뭔가 SM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의 최대치다. 아이돌 이렇게 댄스 그룹으로 만들어진 건 저 처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신기했는데
같은 소속사로는 합은 되게 잘 맞아요. 합도 되게 잘 맞고 무대 구성도 되게 예쁘고 멋있고 그 안무 자체도 퀄리티도 되게 높으니까 넌 되게 멋있게 본 것 같아요. 최고. 네, 오늘은 슈퍼엠의 무대를 리액션 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